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쪽파 심은 밭입니다. 엄청 뭐 많이는 안 심었어도 이거 자라면 한 우리 10평 되는데 이제 초겨울이 됐으니까 이제 쪽파도 이제 날씨가 추워서 이제 이파리도 다 꺾이고 이제 크는 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크면 이제 겨울을 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쪽파를 심으면서 뭐 1, 2년 농사진 건 아니지만 저는 원래 육미당을 하니까 무척 바빠가지고 농사는 사실 숙련만 내지 그렇게 이제 많이도 안 하고 조금밖에 안 했는데 제가 쪽파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쪽파 농사 잘 짓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또 같이 이제 농사 짓는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보고 그랬는데 이 쪽파를 심으면서 느낀 것이 대다수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잘 가꾸시는데 그냥 먹으려고 조금씩 심으시는 분들은 그냥 쪽파를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이 잘 됐다가 그냥 사그러져가지고 떡잎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석회를 안 넣어가지고 떡잎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막상 쪽파 뽑을 때 가면 거의 다 떡잎이 되고 누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쓰지를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 쪽파는 퇴비를 많이 내야 됩니다. 퇴비가 적으면 아무래도 이제 크는 것도 더디 크고 또 떡잎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퇴비를 많이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심는 적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심어서 언제 이제 수확기를 잘 잡아서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김장 때보다 조금 일찍 심으려면 8월 한 20일경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25일 그때쯤 심으시고 이제 김장 때를 겨냥하게 되면 이제 거름을 많이 했을 때 잘 크니까 이제 한 9월 한 10일쯤 또 15일쯤 그 사이에 이제 심으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심어보니까 이제 비닐 멀칭을 해고 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냥 심는 사람이 있는데 멀칭을 해고 심은 거하고 이제 그냥 심으신 거하고는 차이가 무척 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비닐 멀칭을 하셔야 되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쪽파를 팔 것 같으면 그냥 일반 검정 비닐을 깔던가 아니면 전용 쪽파 전용 비닐을 사다가 이제 심으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 이제 종자용 종구로다가 이제 생산해 달라고 이제 쪽파를 심은 거라 이제 좀 무비니로 이 무비니로가 지그재그로 뚫리면서 구멍 요만하게 뚫려가지고 거기다 한 개를 심게 되면 아주 물도 비울 때 좀 들어가고 또 거름이 적을 때 할 때는 비료도 살짝 한번 쩐져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닐을 요만큼 뚫어놨으니까 쪽파가 가지를 치면서 비닐에 걸리질 않으니까 쪽파 분열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구 딱딱 하나씩만 두 개씩 심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딱 만들고 보니까 이제 종구가 쪽파 씨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하나씩 큰 것도 하나 적은 것도 하나 이렇게 심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 작은 종구를 심은 거는 가지를 두세 개를 덜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종구가 좀 굵직한 거 하나 심은 거는 지금 제가 세려보니까 한 이런 것 정도는 한 15개까지 지금 이제 가지를 쳤는데 요게 15개라고 하지만 그 하나에 또 양쪽으로 벌어지려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내년 봄에 그것만 쫙 갈라줘도 한 30개가 금방 됩니다. 그래서 이 종구로 생산할 거는 절대 여러 개 심지 말고 한 개나 큰 거는 한 개, 조그만 건 두 개 심어가지고 요 구멍에다가 심던지 아니면 비닐 멀칭을 검정을 이제 멀칭을 하시고 요 엄지손가락보다 뭐 조금 굵어도 되고 이런 정도 나무 손잡이 되는 걸 깎아가지고 가지를 깎아가지고 푹 찍고서 그 구멍에다 하나를 넣게 되면 그걸 싹 올라와가지고 이제 크면은 그것도 지가 크면서 비닐을 미루니까 뭐 아무 지장이 없고요. 그냥 단지 그거는 이제 비올 때 이제 물이 덜 들어가고 거름을 좀 적게 했을 때 다음은 비료에다 한두 번 뿌려줄 때 이제 요 구멍으로다가 비료가 몇 토로 안 들어간다는 건 이제 그런 게 단점이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풀이 안 나니까 또 그거는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비닐가 이제 구멍이 요만하니까 이게 크면서 이렇게 미르니까 이제 풀이 좀 덜 나고 이제 이거는 좀 지금도 보시면 더러 풀이 있는데 이제 구멍이 이만하다 보니까 이제 풀이 좀 이거 나는 이것도 사실은 안 나게 하려면 종구치를 싹 넣게 두고 대부분을 풀약 같은 걸 한번 싹 주면은 사실은 또 안 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그냥 심는 게 더 좋아가지고 저는 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풀을 안 나는 것도 안 난 것도 있지만 이제 난 것도 몇 군데 있어서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이제 뿔을 뽑아줘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은
이게 쪽밭이 사실 한 개씩 심었으니까 여기 뭐 몇 대 안 들어갔는지도 지금 이게 보면은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거의 요 고랑만 좀 헌하지 여기는 서로 붙다시피 했는데 요게 이제 겨울을 나고 이제 봄에 해동되면서 이제 다시 새싹이 싹 올라올 때는 이게 이제 가지를 또 한 번씩 치니까 막 30~40개고 치게 되면 이게 다 꽉 차가지고 요 고랑만 조금 사람이 다니지 여기는 꽉 차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3월 달에 비료를 한번 이렇게 쩐져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고랑에다가 퇴비도 조금 이제 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파리가 지금 한 두 뼘 정도 되니까 이 고랑까지 이제 뿌리가 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뭐 퇴비를 뿌려주시든지 아니면 비료를 뿌려주시게 되면 요 쪽파가 이제 그 비료 성분, 퇴비 성분을 빨아먹고 다시 또 봄에 엄청 실하게 이게 잘 크기 때문에 이제 꽉 차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요거를 이제 하나 뽑게 되면 이만큼씩 한 달씩 막 나오니까 쪽파 알맹이도 하나씩 심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가 엄청 굵기 때문에 쪽파 종구가 이게 한 30개, 40개를 뽑아서 봐도 굉장히 이제 알맹이가 굵어가지고 그거 뭐 하우스다 널어놓든지 엮어서 달더라도 아무리 말른다고 해더라도 보통 막 대추만큼씩 알맹이가 엄지손가락만큼씩 되니까 그런 걸 하나씩 심게 되면 가지도 여러 개가 쭉 올라와서 계속 되풀이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일찍 팔 거는 이제 비닐 멀칭을 하시고 요거보다 조금 총총 심어서 이제 뭐 이제 10월 달에 이제 10월 뭐 한 중하순경에 이제 팔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종구로 생산할 거는 이렇게 비닐 멀칭을 까시든지 아니면 그냥 무비닐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심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제 주변에 쪽파 심은 데를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냥 멀칭하고 심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이제 그냥 심으시는데 그냥 심으시면 풀도 나 몇 번 매주에 되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쪽파가 뿌리가 이제 호흡을 못해서 싸고 썩어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지금 마냥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서 영하 1도 2도 될 때도 비닐 멀칭 행가하고 안 행가하고 낮에 이제 기온 차이가 이제 밤에 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비닐 멀칭 행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겨울 날 때도 비닐 멀칭 행거하고 안 행거하고 또 훨씬 이 뿌리에서도 멀칭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따뜻하고 그다음에 또 겨울에 막 눈이 와가지고서 막 이만큼씩 쌓일 때도 이제 그 구멍으로만 물이 조금 들어가지 이제 비닐 멀칭 한 이 도랑이로 내려오기 때문에 또 동해 피해도 암피도 덜 받고 또 겨울에도 뿌리가 축축한 것보다는 적당히 축축한 게 또 좋으니까 이제 그런 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쪽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는 안 심었어도 매년 이렇게 심어보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아 쪽파가 저렇게 되는구나 무조건 100개 심어도 안 되고 일찍 심어도 안 되고 또 석회를 안 넣으면 안 되고 또 비닐 멀칭을 하는 게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막 쪽파가 자르니까 3개 4개씩 꿇고 꽂아놓으면 그 3개 4개가 아무리 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가 가지를 치니까 꽉 차가지고 그냥 실내끼 마냥 돼가지고 떡잎이 돼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또 집에서 몇 단위도 뽑아서 까서 쓰실래도 너무 가늘고 떡잎이 많아가지고 안 좋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내년 쪽파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가지 많이 쳤어.